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빼버려 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안내 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 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언컨대 업계 탑2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가만! 과추계의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와이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지상렬 코너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는 한 주 늦게 찾아왔죠. 하루만 늦게 와도 언제 오지 왜 안 오지 애타게 기다리는 택배 상자 같은 남자들 선물 같은 분 닥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영 홍성우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또 이거 또 트집 잡아야겠네. 뭐 어떤 거요? 예예. 예. 어떤 거? 안 하다시죠. 어떤 이게 게 봉합이 안 됐어요. 상자 바로 버리자래. 택배 내용물도 아니고. 와 상자네 상자. 아, 택배가 아니라 택배 같은 남자가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의미가 누구예요? 택배 상자는 바로 버리잖아요. 그냥 뜯어가지고 바로 버리. 이게 홍 원장 내가 버릴 거다 이 말이잖아. 요즘에 뭐 수술도 많고 야. 일도 많으니까 예민합니다. 저 지금 와서 좀 하품하고 산소가 모자릅니다. 예민합니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예 수정하겠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저는. 네네. 슬슬 이제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쓸 준비를 해야죠.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여자 늘 반갑고 땡큐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와이킨 산부인과 원장 김지훈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좋게 써주셨네요. 네네. 아, 어디 뭐 저 엇나간 게 없습니까? 네, 아 너무 찾아, 좋죠.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네,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네네네. 꾸며진 네. 크리스마스 카드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 인사말 보내주시나요 이거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장난하게. 약간 뒤로 좀. 네, 아니 그러면 찾아내야지 지금 저기 뭐 그 저 과추형하고 저 우리 김재원 원장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병원마다 그 뭐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병원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인사라면 어떤 거 말 이게 뭐 인사말 뭐 이런 거. 아, 뭐 약간 시그니처 같은. 네네네. 저희 병원엔 뭐 오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글쎄 저희는 그냥 대표번호로 전화 걸면 제 그냥 테마송 노래가 나가거든요.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요? 작고 귀여운 나의 소중이 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 있어 노래가. 그거 누가 불렀어? 뭐? 아니 그런 CM송 만드는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와. 과추영. 과추영. 작사는 누가 했어요? 그게 다 만들어졌어요. 아, 노래. 진짜요? 그게 되게 좀 중독성 있는 노래인데 되게 귀여워요. 웃긴다. 그 노래 나와 약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저 네. 직원분한테 혹시라도 전화 받지 말라 그러고 음악 나가는 사이에 네네네. 그거를 전화. 미리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이따가 그걸 좀 들어 봅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너무 웃긴다. 저 김지훈 원장은요. 아, 저희는 딱히 그런 게 없어서. 아, 잘 되니까. 아, 준비해야 되겠네. 네. 네. 잘 되니까 A4 용지 돌릴 필요가 없죠. 아니 그냥 병원 이름만 딱 얘기하는 게 답니다. 이현수님 문자 왔습니다. 네, 이현수님 뜨상의 탑 오브 더 탑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야, 이거 탑 오브 탑이라면 다른 또 코너도 섭섭해하잖아요. 아니 상당히 상위권 코너다 이렇게. 아하, 네. 그렇죠 이제 저 주인공이다. 네네. 아, 좋네요. 네네. 아, 이윤정님. 네, 과추형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저기 뭐 그 오전에 뭐 잔업은 한 몇 개? 오늘은 아홉 개. 와 잔업이 아니네요. 잔업이. 근데 원래 좀 돼야 돼. 아니 아홉 개 맞죠 아홉 개. 근데 저희는 저는 약간 요즘 아침 일찍 와가지고. 네네. 보통 9시 10시에 몇 시에 시작하세요? 10시요. 우리는 저는 8시 7시 반부터 고객분들이 오시거든요. 와 진짜 원리하다. 새벽별 보기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 그래서 아직 오후에 좀 스케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오전이 많아요? 오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조절하기 나름인데. 아니 그래도.
평균. 오전에 바짝 몰아놨죠 이렇게. 그 점심 되기 전까지 거의 한 8개에서 10개를 하고 오후에 이제 몇 개를 더 채울까 말까 하고 스케줄이면 스케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잡이 두 개라서. 네. 김지원 원장은 어떻게 해? 오전이 많아요? 오후가 많아요? 저는 다른 질환 외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수술을 오전에는 그냥 하나 오후에는 두 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예약을 받아요. 아 그러면 저 과추내랑 좀 그...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수술만 보면 질환 환자를 못 보니까 질환 환자도 봐야 되니까 예, 예. 일부러 그렇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님 문자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모아공주 대학생이라 하셔도 믿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보는 라디오 보는데 아름다워요. 아, 예. 와 밑에 꼼지락거리도 막 또 김경수로 보인다. 예. 야, 진짜. 저 제 바빠요. 이거 하느라 수술할 시간이 투잡이네. 없어요. 그게 투잡이네. 와. 아니 yeah. 모니터에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는 거야. 아, 예. 그래요. 거짓 모니터. 예. 아니 저기 카메라가 예, 잘 받아요. 네, 예. 아니, 아름다우시죠 진짜. 네. 네, 네, 네. 자 저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분께 문자 왔습니다. 네. 예, 예. 0918님 와 까초왕자 얼마 전에 우먼 땡땡 화보 찍으신 거 봤습니다. 진짜 배우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워낙 안 좋아해서 카메라 앞에 서면 작아지는데 과추 왕자는 듬직하고 우람하더라고요. 화보 찍을 때 재밌는 일 없으셨어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 찍는 거를 죽을 만큼 싫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좋은 의도였고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진짜로 사진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막 진짜 막 와 막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겨우 찍은 게 사진들. 그게 이렇다고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봤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이거네 이거네. 네. 요거 보이는지 모르겠네. 요거. 예. 예. 근데 이건 어쨌든 제가 이거 옷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행동 옷은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웃으세요 하면 웃는 거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냥. 이 자세는 뭐 의미하는 게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거기 보면 약간 자세 의도하는 게 없어요. 보면 잡지에 보면 다 사이코 같은 애들 있잖아요. 보면 약간 뭐 칼 들고 서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약간 빗대서 한 거예요 보면. 아니 그럼 그 좋은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연말에 뭐 이렇게 뭐 과충이 여러 가지 유명해졌는데 또 우리 잡지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성분들 한테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의미라. 돈 안 받고 와가지고 막 돈 안 받았다면 자꾸 그렇지만 그냥 가가지고 저 멀리 가서 찍어주고 온 거거든요. 재능 기부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뭐 금액이 없더라도 만약에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비싸게 가준 거죠. 이건. 옆전 따라가면 안 되죠. 또 과치 형도 옆전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저 김지원 원장도 뭐 이런 뭐 화보 찍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거는 찍어본 적은 없어요.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뭐 어떤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좀 되게 시크하고 네네.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할 일이 없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냥 화려하게. 네, 저희는 막 귀걸이 반지도 잘 안 하고 다니는 직업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있어요. 예. 자, 과주영의 용한 사진은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추왕자 와이공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사연 이제 대표 봐야 되는데 말이죠. 5023번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망했어. 또 왜? 니 또 거울 봤나? 이제 거울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좀. 아휴, 이제 거울 보면 망했다. 이제 싶을 만도 할 텐데 진짜. 아 뭐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거든. 왜 이제 왜 그런데 근데? 아 임신 테스트 해봤는데 또 한 줄이야. 생리 좀 늦어져서 이번에 기대했거든. 또 실패인가봐. 아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니까 야 임신이 쉽진 않네. 야 그럼 우리 그 병원 한번 가볼래? 근데 나는 봐 오빠 철분제도 챙겨 먹지? 생리도 좀 뭐 늦어질 때 있어도 규칙적이잖아. 근데 그렇지. 병원까지 가야 돼? 아 그래도 네가 맨날 실망하잖아. 임신 안 됐다고. 아 이거 힘들어하는 것도 지금 1년 넘었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준비됐으니까 같이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한번. 우리 애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올까? 당연하지.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야 병원 가기 전에 뭐 내 품에 안겨봐라 일단. 뭐래 절로 가. 아
참 또 기분 또 잡쳤네. 근데 아 난임 검사할 때 많이 힘들다던데. 꽈츠 왕자 와이 공주 정답을 알려줘. 자 열렬히 5023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예 변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여기 이제 뭐 사연에서도 이제 봤지만 이제 난임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이제 사연이었거든요. 네. 난임이 이제 늘고 있다고 저도 뭐 주위에서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 애가 안 생겨서 큰일이야. 그렇죠. 예예. 네. 예. 어떻게 뭐 좀 결혼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건가?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긴 하죠.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수태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임신에 영향을 끼친 경우가 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은 원인 불명이 첫 그렇죠. 번째. 네. 네. 근데 원인이 있는 경우 1위는 남자인 경우가 있고. 아 남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남녀로만 비율을 따졌을 네네. 때는 가장 예. 큰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남자. 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난임의 이 원인이 지금 뭐 남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남자 반 여자 반 여자 반 남자 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남녀 문제니까 뭐 남자 예. 문제가 아니면 여자 문제겠지 하면 보통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뭐 전체 여자 남자 다 모아가지고 뭐 몇 프로 몇 프로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아. 부부 안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네네네. 이 문제 아니면 제 문제 아니면 쌍방 가실이면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반반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아, 그래요. 남자는 되게 심플해 솔직하게 어쨌든 남자는 뭐 어때요 어때요 남자는 예. 일단 그 정자에 문제가 있으면 난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좀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경우 무정자증 그거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네네. 하여튼 우리 고환 세포가 그 정자도 만들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자를 못 만들고 네네.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영원히 낳긴 힘들지 솔직하게. 아 그렇구나. 뭐 줄기세포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 그런 네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난 정자는 있는데 약간 정자가 질이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정계정맥류가 가장 큰 원인인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정자가 안 나오는 경우 아예 없는 경우 나오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경우 아.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야, 쟤 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겉으로 봤을 때 절대로 몰라요. 진짜. 전혀 상관없고 진짜로 막 기능도 좋고 막 여러 가지 좋고 막 다 좋고 자기는 나는 결혼 전에 나 와이프한테 여자친구한테 나 이거 건강을 보여줄래라고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무정자증이 나온 분들 꽤 있어요. 그럼 아우 막 되게 가슴 아프죠. 아 겉으로 봤을 때 완전 저 땡큰데 아니 관계 없다니까. 근데 정자가 없어. 그럼 이분은 평생 자기 이세는 못 낳거든 솔직하게. 아 네, 근데 이게 또 네. 아예 무정자증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 난임 네. 기준을 볼 때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정자 개수 그리고 네. 정자 활동성 그다음에 네네. 정자 생긴 모양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크게 다섯 가지를 보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크라이테리아가 계속 좀 바뀌고 있기는 하고 가장 최근이 작년에 바뀌어서 이게 조금씩 계속 바뀌는데 네네. 어쨌든 정자의 개수나 그런 활동성이 떨어져도 임신은 가능한데 지금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있대요. 네. 정자 아예 없는 거랑 정자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정자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요즘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술 담배하고 뭐 별로 몸에 안 좋은 행동 많이 하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면 정자 검사를 했는데 진짜 정자 질도 안 좋고 뭘 안 좋고 뭘 안 좋고 진짜로 뭐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자연 임신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는 의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많죠. 야 이런 얘기라면 왜 이 본능인지 몰라도 자기 하반신을 왜 자꾸 쳐다볼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딱 이렇게 원인이 명확하면 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20%에서 한 40% 정도라고 말을 하고요. 꽤 크네. 네. 그리고 예. 원인이 있는 경우 중에서 네. 남자가 보통 단독으로만 얘기하면 20%. 네. 남녀 합쳤을 때 정자 문제가 한 40%. 뭐 이렇게까지 뭐 많게는 50%까지 얘기를 하고 여자는 호르몬 문제이거나 아니면 난관이나 자궁 자체 문제이거나 여자는 원인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원인이 있으면 충분히 다 해결이 돼요. 아.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해결은 된다. 그렇죠. 원인을 찾으면 얘를 해결을 하면 되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자 남자 남자 여자 그 난임 검사가 이 뭐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솔직히 특별히 할 게 없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뽑아내서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활동성 뭐 뭘 뽑아요? 직진성이 정액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또 음악 나오게 또 아 예 그 뭘 뽑아내서 그 검사를 하는데 그럼 정상 모형 몇 프로 이상
그다음 개수가 몇 개 이상. 아, 개수. 그다음에 그 직진하는 놈. 후진만 하면 안 되는 활동성. 또. 활동성도 네. 보고 몰폴로지 모양도 봐야 돼. 막 아. 머리 두 개 달려 있고 이상한 애 기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거기서 또 후진하는 친구들도 아, 있어요. 장난 아니. 제자리에서 뺑뺑 노는 애들도 있고. 아, 또 정신 나간 애들. 정신 나간 애도 있어요. 둘이서 노는 애들도 있고 아, 진짜. 아, 그 사교성 사교성 있는 애들도 장난 있고. 장난 보면 별의별에 다 나오는데 어쨌든 한 놈만 멀쩡하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 개수, 모양, 직진성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활동성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만 하죠 남자들은 솔직히. 네. 아 예전에 그래서 어른들이 한 놈만 쓸 놈 있으면 된다고 그랬구나. 네. 네. 예, 그 김지원 원장 그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피 검사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초음파에서 혹이라던가 어떤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난관이 막혔는지도 봐야 되고 내막 와. 상태가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 배란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오. 좀 확인할 스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저 고생 많이 하시겠다. 그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런데 처음부터 예. 그걸 몽땅 하는 건 아니고 점차 약간 단계적으로 검사를 어허. 최근에는 하고 있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결이 굉장히 쉽게 되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배란이 안 되면 배란시키는 약을 먹이면 되고요. 남자 정자가 안 좋으면 정자를 직접 자궁 안에 넣어주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정말 만약에 난관이 막혔다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난자를 채취해서 박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착상시켜주면 되고요. 그럼 뭐 시험관 아기 네 맞아요. 아. 그게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린 네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네네네.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네네. 네, 원인을 그렇죠. 찾아서 네.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네.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요즘에서 저희 예,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뭐 어떤 거예요? 퀴즈를 아, 아 퀴즈 나갈까요? 어? 퀴즈 줍시다. 네, 아이고 제가. 시간 남았네. 예예 네. 예, 예. 제가 오늘 퀴즈 내겠습니다. 예, 예. 네. 아유, 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일반적으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지만 이 기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정의할까요? 1번 1년, 2번 전일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어깨 탑투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초 왕자 와이공주 자 뜨거우면 지상열 2부 시작됐습니다. 아까 저 시간이 살짝쿵 부족해서 네. 퀴즈가 슬쩍 끊겼죠. 뜨거운 네. 퀴즈 Y공주 다시 한번 예, 내주실까요? 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일반적으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지만 이 기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정의할까요? 1번 1년, 2번 전일 동안. 와, 또 에코 깔아줬네, 에코. 야, 상습적이야, 이제. 아니, 짠 거 에코. 아니, 이거 어떻게 야. 에코가 바로 나와. 야, 아니, 여기 합리적 의심인데. 아니. 잠깐만, 엔지니어 선생님이 동네 오빠인가? 아니, 어떻게 오. 기가 막히게 넣는 건 아니야. 미리 야. 에코 깔아놨어, 이게 지금. 자꾸 질투하지 마세요. 자, 와,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예 보내주십시오. 정답 예 받는 동안 방금 예 실시간으로 도착한 질문 좀 예 만나보겠습니다. 네, 홍땡성님. 야, 같은 홍시네. 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 생식기에 뜨거운 물을 가하면 정자가 다 죽는다는 말이 있던데 진짠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마지막에는 꼭 냉수마찰을 해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아니, 뜨거운 물로 만약에 죽나 치면 이미 뜨거운 물로 샤워했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허. 죽었는데 찬물로 왜 씻어요, 그러면? 아. 뭐 죽은 애들 시체 치우는 건가요, 이렇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의미가 있나요, 혹시? 그러면 예. 그 온천을 즐기는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가 멸종돼가지고 지금. 아, 그렇네. 갈매기만 살고 있고. 맞아. 물론. 재밌어요, 이런 말이, 그죠? 근데 물론 네. 뜨거운 게 당연히 안 좋지 당연히 네. 이게 원래 온도가 한 2도 정도 낮아야지 정자 생성이 잘 된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사우나 가지고 따뜻한 뜨끈한 들어가지고 또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자체가 너무 안 좋다 하면 우리 미세먼지 심할 때 밖에 나가지고 방독면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원리적으로는 뜨겁게 계속하면 정자의 질이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네. 뜨거운 물에 닿았다고 정자 다 죽었다면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한 거잖아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과추 형도 그 말씀하셨지만 저 반신욕 전 맥쳐도 거의 매일에 저도 우리가 뭐 맥반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하, 예.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김지원 원장이요. 네, 김송림 님이십니다. Y공주님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사람들은 속이 냉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분들은 임신 성공률이 낮을까요? 아, 손발이 차면 안 된다. 네. 어르신들이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이건 한의학인 것 그렇죠. 같긴 한데 네, 의학이 아닌데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니 한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네. 네, 일단 의학적으로는 네. 전혀 이러한 얘기는 없고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네, 제가 딱히 의학 논문에서도 본 적은 없는 내용이고 우리가 난임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손발이 찬지를 확인하진 않습니다. 네, 그 원인은 있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저 펭귄도 손발이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끼 낳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손발이 차다는 게 뭐냐면 네네. 제일 우리 말 그 제일 끝에 있는 신체 기관이잖아요. 뭐 코 크다고 손끝 발끝이란 말이에요. 끝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극 북극 가가지고 잘못되면 보면 여기 동상 걸리고 코에. 맞아요. 귀 끝에 동상 걸리고 손발끝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몸이 궁핍해지면 요 손발 끝에 이런 데가 피를 안 보내거든. 네네. 수축돼 버리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살릴 것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상 순환이 잘 안 되는 소리 표현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더 짚어가지고 뭐 여자 생식 뭐 자궁이 안 좋고 하면 너무 이렇게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어떤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자, 아까 내드린 기준 문자 고릴라 많이 예, 도착해 있거든요. 예. 네. 정땡님님. 1번 1년 주변에 난임으로 병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 번 성공하니까 두 번째는 자연 은심이 되더라고요. 난임 부부들 힘내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네. 이런 사례들이 야, 은근히 많아요. 네. 연진님. 1번 결혼 8년 만에 생긴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랍니다. 아, 영원한 불임은 야. 없어요. 꼭 임신되고 부모님이 되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Y공주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1년이었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두 분이 좀 그 난임 부부에 대해서 조금 이 조언을 해준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네. 난임은 솔직히 산부인과 거의 영역이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일단 자기 정자 호르몬 검사를 미리 해가지고 네네. 아까 그런 친구들처럼 미리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술 담배 하다 보면 질 떨어지거든요 일단. 근데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왜 하냐면 보면 정자가 많긴 많은데 좀 질이 떨어져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또 이렇게 생활도 식습감도 바꾸고 술 담배도 줄이고 혹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검사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토마토 먹나요? 당연히. 아, 저는 토마토 아침에 500ml 원샷 한다니까 원샷. 아, 진짜 원샷이에요 원샷. 네네. 아, 토마토 먹어야겠어요. 네네네. 예. 네. 자,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들 바로 right now 해결해 봐야죠. 네. 문자 왔습니다. 예, 백땡징님. 과추 원장님, 요속 검사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요즘 배뇨가 힘들어서 주위에 물어보니 요속 검사라는 걸 해보라는데 어떤 검사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오줌 속도 검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 저 오줌발 약해요 말하면 그 말만 들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변을 보면 언제 시작하고 얼마 뜸을 들이고 얼마나 시작하고 최고 속도가 얼마 나오고 아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나와요. 속도. 예. 아니 기록이 몇 가지 나와요? 저는 네. 그 초속 27mm가 밀리리터 저게 뭐야. 근데 그 기록이 나오는데 예, 저 옛날 예. 전공의 때는
우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내기할 때 커피 내기할 때 그 오줌빨 누가 제일 세냐 했을 때 그거 하죠. 검사를 해봤는데 진짜요? 네, 검사를 많이 해요. 검사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검사가 있는데 그게 복잡한 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남자들끼리는 이 네. 디테일한 검사 네. 저 주연 원장 모르면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하죠. 누가 이제 그 오줌빨이 세냐 해가지고 예. 네. 멀리도 멀리지만 네. 저희 때는 담벼락에다가 네. 자기 이름을 누가 빨리 쓰냐. 예. 아, 지, 상. 열 이거를 꼬맹이 때 다 해봤어요. 어. 누가 빨리 쓰냐 이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써졌어. 야, 그런 거 참으셨네. 이제. 그때 서예를 했지. 한속봉이었어요. 하반신 한속봉. 야 마지막 무슨 마크까지 이렇게. 야.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뭐 오줌발이 세다 이런 뭐 정력이 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일까? 근데 오줌발이 세다는 거는 어쨌든간에 전립선이 큰 문제가 없고. 전립선을 나가는 통로를 쪼여주는 기관이잖아요. 얘가 정상이고 그다음에 방광이 자주는 거거든요. 방광이. 아. 방광이 자주는 거. 펌프네. 그러니까 방광은 우리가 이렇게 짜 신호를 안 줘도 얘들이 짜주는 이 불수위 근육이래 가지고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줌빨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줌을 잘 논다고 정력이 꼭 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또 다른 거네. 근데 물론 네, 정력이 되게 좋은 네. 사람이. 방광 힘도 없고 전립선이 찌질하고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연관은 질 수는 있지만 소변은 되게 잘 보지만 정말 이렇게 발기에는 문제 생겨가지고 안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 연관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그 궁금한 게 그 네. 오줌발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침하듯이 장기침하듯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문제가 네. 있는 거죠. 그거는 방광이든 전립선이든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끊어서 하는 거예요. 스타카토로 해가지고 중간에 오줌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한 번에 쭉 가야 되는 당연히 한 번에 이렇게 쪼아서 한 픽을 쫙 치고 여운이 싹 남고 끝내야 되는데 네네. 늦게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끊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아까 요소검사라면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하. 자, 김지원 원장. 예. 네, 2623번님, Y공주님 저번 주에 가다실 사연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어요.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요. 여친은 지금 32살이고 저랑 첫 경험인데 아직 가다실을 맞진 않았거든요. 제가 맞춰주고 싶은데 여자는 무조건 맞아야 하는 건가요? 저번 주 설명에는 남자는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남자는 맞지 않아도 된다고 했나요? 이런 설명 언제 아닌데 잘못 들으신 네, 것 같은데.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고 다 맞으면은 당연히 좋고. 아마 보험이 되고 아마 어릴 때 보험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인 것 때문에 잘못 네, 성경험이 처음이면은 맞으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실 성경험 하기 전에 맞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분 다 일단 성경험을 하셨으면은 감염이 됐을 수도 있기는 해요. 어허. 하지만 맞게 되면은 추가로 더 감염이 되는 거는 예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맞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추천하는 나이는 만 26세 이전. 그때 가장 항체 효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일찍 맞을수록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아직 32살이어도 항체는 충분히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50까지 의미 있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으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도 말했지만 성기암, 두경부암, 항문암을 네.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성기 사마귀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양쪽 다 맞아야 된다. 당연히 맞아야죠. 예, 예, 예. 네, 박 땡네님 아들 둘맘입니다. 고딩 아들이 팬티를 벗고 자야 과추가 큰다고 하면서 늘 벗고 있어 괴롭네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얘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참 난감하네. 이게 야 이게 벗고 자면 과추가 왜 커진다고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쌍방울 예산 없어져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가 네. 얘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그 채소 키우면 걔네도 다 잘못돼야 되게?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말이고 그런 말은 있어요. 약간 그 팬티를 벗고 자면 시원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랫도리는 같은 거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예, 예. 남자분들이 팬티를 안 입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어허. 그리고 뭐 청바지든 바지 입고 다니면 이게 또 자기 또 소중이가 막 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커라. 그러니까 이런 속설 때문에 남자분들은 팬티를 안 입고 자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또 잘못 알고 있네. 아니면 또 아버지 팬티를 줄여줬나 지금 엄마가. 약간 좀 거칠게. 전혀 아니니까. 고등학교 아들 팬티 깨우다가 이렇게 이불 덜쳤는데 이렇게 엄마가 난감하다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아니니까 아버지가 좀 말 좀 해주세요 일단.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직접 예, 그러니까. 통쾌하게 소통하는 예. 게 낫죠. 이미 예. 그때까지 안 크면 안 큰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 고2 때까지. 아니 더 클 수는 있는데 그러다 더 커지는 거 아니라고. 아하. 네.
김지현 원장. 네, 5040님, Y공주님 질문이요. 딸아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아직 초경은 안 했는데 분비물이 너무 많아요. 백색 분비물이고요. 가렵거나 아프진 않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오, 이거는 진료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이 나이대도 성경험이 없어도 약간 질증 같은 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질염은 아니어도. 질증이요? 네. 그러니까 질 안에 있는 균 밸런스가 그냥 좀 깨지는 그러한 네네. 경우가 좀 있어서 예예. 분비물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병원에 한번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초경을 이제 하려고 호르몬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이클릭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켜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지속적이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Y공자고 저 과추형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쪽을 잘 모르니까 약 약간 조금 찜찜하다는 무조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질문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럼요. 이게 정상이다 하더라도 네, 마음이 네. 편해지는 거고 네, 네, 이상이 네.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는 게 완치율이 훨씬 높으니까 네, 네. 꼭 병원에 네. 네? 네, 아, 꼭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예, 예. 지금 잠깐 무슨 생각했어요? 어, 아니요. 아, 꼭 아니, 병원에 이렇게 한 건데? 형님 다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하나 아까 더 포함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난임에서 네. 그 정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성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남성 성병. 남자가 성병에 감염이 돼서 네. 정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성병 때문에 네. 정자에 이상이 온다. 네. 네, 그게 원인 중에 좀 중요한 원인으로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미리 젊을 때부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분비물 얘기가 나와갖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좋은 정보예요. 네. 자, 자자의 버스 안에서.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자, 과추왕자 Y공주 홍승호 원장 김지현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예, 익명을 요구하신 문자 왔습니다. 네, 네. 익명님. 예,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아빠랑 아주 어릴 때부터 목욕이나 샤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5학년인 지금도 같이 샤워를 하는데 굉장히 민망합니다. 요즘은 5학년은 몸이 성숙하잖아요. 제가 못하게 하면 삐져서 저한테 말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친구들에게 자랑하다 이상한 애로 지금 받을까 봐 걱정이네요. 정해진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죠?라고 질문을 보내오셨네요. 아, 진짜 행복한 고민이네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아빠 별로 안 좋아하고 하잖아요. 이 정도 나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가지고 4, 5학년 정도인데 샤워 때문에 막 울고 불고 아마 그분이 또 보냈나.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끊을 수도 없고 한번 끊어봤더만 애가 막 되게 울고 속상해했다 하길래 이게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친구 저 이제 딸이 안 하게 될 나이가 올 거다. 그럴 나이가 같은데.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리고 네. 어머니 또 역할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두루뭉술 얼마나 좋은 고민이어서 행복한 고민이고 하니까 그게 좀 적당히 이렇게 시간을 막아주고 있으면 절대로 하고 싶어도 못할 나이가 오고 좀 있으면 자기들도 안 할 테니까 이게 일부러 억지로 떼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행복한 고민이다. 얼마나 예뻐요. 또 요즘 샤워하기 아빠랑 샤워하겠다 울고 불고 하는데. 자, 김지원 원장. 네, 김혜련님. 6살 딸내미가 10살 딸내미가 자꾸 질주위부터 엉덩이 쪽까지 뻘겋게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비판템 발라주니 좀 가라앉던데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10살. 사실 이거는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원체 원인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주변부부터 엉덩이 쪽까지 된다는 빨갛게 이건 피부 질환이거든요. 네네. 발진이 생긴다는 건데 예. 가장 흔한 게 접촉성 피부염인 경우가 있기는 해서 최근에 혹시 속옷을 바꾸진 않았는지 네, 아니면 아기가 생리를 지금 시작을 했다면 네. 그 생리대를 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네, 그래서 뭔가 사이클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있는지. 그 기본적인 것들. 네. 그 비판템 예. 연고가 스테로이드가 없는 피부질환 연고거든요. 네. 이걸 바를 때 가라앉는 걸로 봐서 피부질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피부과에서 봐야 되는 질환이 맞기는 한데 아마 잘 안 봐줄 테니까 피부질환을 보는 산부인과에서 보시면 도움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걸 바르고 이제 그 약발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놔뒀다가 또 뭐 내성 생기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과추영. 예, 홍땡화님. 예, 과추영. 저도 그렇고 저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크게 성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비뇨 약과를 찾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렇겠죠. 우리가 건강 검진하듯이 남성들도 생식기 검진 건강 검진이 필요한 걸 같은데 아무 문제 없어도 비뇨과 방문해도 괜찮나요? 병원 가서 뭐 때문에 왔다고 해야 하나요? 하는데 뭐 일부러 억지로 사다오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뭐 그러면 장사 속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30대 넘어가면 호르몬 검사는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만 원 하나? 그런 검사 기본 해보고 한 40대부터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립선 혹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전립선 피검사만이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호르몬 검사할 때 피검사하면 거기에 나와요? 호르몬 검사는 피검사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막 정형검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한 번은 해보면 좋고 예예. 그렇게 해서 호르몬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한 40대 넘어가면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한번 검진을 해보고 검진을 한다 해가지고 막 바지 내려가지고 생식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피검사나 소변검사나 뭐 그런 거 다 끝낼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냥 오셔가지고 저 그냥 내 호르몬 검사하고 남성 기능 검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기본적인 검사가 있으니까 꼭 되게 간단해 보면. 근데 그 보통 그 피검사하러 가면은 저 호르몈 검사까지 해주세요 이런 분들. 아니요. 피검사 종류는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피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찝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검사만 하면 우리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약간 찝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좋은 정보예요. 이거 네네. 모르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네. 아, 그렇죠. 예. 네. 네. 네, 1134님 안녕하세요. 중2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생리를 12일에서 13일 정도 하고요. 생리통도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러고 걸까요? 치료는 안 되나요? 이거는 꼭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다. 네네. 그럼 너무 기네요. 네, 2차성 생리통이고요. 그 12일에서 13일까지 하는 거는 월경 과다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네. 빈혈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 지금 그렇겠다. 한참 학업을 해야 될 텐데 집중력도 떨어질 거고 일상생활도 네네. 너무 힘들 거예요. 이건 그렇죠. 무조건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냐면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집중력이 그럼요. 떨어지죠. 아니, 한 달에 네. 반을 생리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안 됐네, 이제. 네. 꼭 가셔야 합니다. 광고 좀 들을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생각나던데. 자, 아유 뭐 저 광고 나가는 사이에 뭐 인천 왔었다고 또 예, 이렇게 아유. 예 오늘 띄워주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5737님 민감한 부분이라 고민이고 쉽게 정보 공유하기도 힘든데 방송 내용이 좋네요. 시간 될 때 꼭 다시 듣기도 해봐야겠어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런 거 바람 안 잡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한 편인데 이거는 다시 듣기에도 됩니다. 그렇죠. 재밌어요. 예, 예. 네, 예, 예, 재미도 예. 있고 정보도 있고 좋잖아요. 네네. 예. 자, 즐겁게 살자님. 운전할 때 엉뜨, 잘 때 전기장판 이런 것도 우리 정자한테 안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면 아니 진짜로 근데 지금 들었나 보다. 아 근데 이게 이해는 되는데 네. 진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뭐 반신욕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하시고 그걸 막 23시간을 탕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제가 늘 말하지만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사는 한 40도 되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애 낳고 삽니까, 그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이 정도면 뭐 뜨거운 해장국 먹어도 잘못되겠네. 네네. 아이, 정말 너무 예민하다. 자, 아까 그 얘기했더니 과정 로고송. 야, 긴급 입수했다고요? 됩니까? 예, 들어보죠. 작고 귀여운 나의 소중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곽추영 자신감 찾게 해주는 곽추영 닥터 조물주 곽추영이에요. 아니 잘 만들었는데 이거 과추영 하면서 약간 김광석 형 거 일어나 약간 카피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일어나 과추영 그걸 모르죠. 일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고 좋네요. 아 이거 약간 카피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은 제가 말할 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은
TV 틀면 대부분 유명했던 거, 아 이거 기억나는 거 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분이 정말 팬심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네. 엄청 감사하죠. 그리고 뭐 저작권 걱정하는데 저보고 알아서 쓰라고 해요. 저는 그냥 제 영상에 마지막 이거 많이 달고 해요 이렇게. 선물이네. 너무 고맙죠 당연히. 김전홍장. 네, 예. 양윤정님이 49세에 임신해서 아기 낳는 게 가능한가요? 낳아도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그럼요. 50 넘어서도 낳는 분들이 계시죠. 간혹 폐경 이후에도 배란이 느닷없이 돼서 늦둥이 낳고 막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수정란만 있으면 폐경 이후에도 착상을 시켜서 임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괜찮아요. 아 벌써 항상 그 시간이 쇼타임이라서 너무 예 아깝습니다. 또, 예. 예 벌써 또 예 바이바이 해야 돼요. 네, 네 예. 아쉬워요. 과채영 김준 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